오늘의 역사 그 이야기는요, 우리나라 국권 침탈의 그 원흉 중한 명이죠. 이토 히로부미도 있었지만, 이토 히로부미 다음으로 이제 원흉으로 지목을 받는 인물이죠. 그 한일 합병 조약을 체결했을 때 통감이었고, 제1대 조선 총독이로 있었던 이 데라우치 마사타케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이 세계사 이야기를 할때 인물 얘기를 할때 인물은 별로 안 깠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신랄하게 좀 까보는 날이 될 거예요. 아, 이거 19금 걸어야 되나? 좀 제가 표현이 좀 과하다 싶어지면 그때부터 19금을 걸 거예요. 좀 19금을 안 걸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교육방송이니까. 지금 이거 나름 아프리카 TV에서 그 공부방 그 지식 분야로 돼 있는 방송이에요. 그래가지고 가급적 제가 욕은 하고 싶지 않아요. 어쨌든. 그래서 데라우치 마사타케의 간략 프로필은 제가 여기 써놨어요. 여기에 써놨어. 1852년 2월 24일에 태어나가지고 1919년 11월 3일에 죽었어. 그러니까 3.1운동은 보고 죽었다는 얘기야. 근데 이제 3.1운동 때는 조선 총독은 아니었어요. 그 배경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일단은 이 데라우치에 대한 그 인물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바로 이 시대에 그 그 우리나라 조선 총독을 지냈던 사람하고, 그리고 제그 태평양 전쟁 때그 장군이었던 사람이 있어. 그렇게 데라우치가 두 명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인물은 이 인물이죠. 자, 일단은 임관 시기부터가 메이지 유신 때야. 그 명치 유신 때 임관을 했고, 그 원래는 친가 쪽은 하급 무사였어요. 근데 이제 약간 좀 가문이 외가 쪽이 좀더 빵빵했나 봐요. 그래서 외가 쪽으로 입양을 했어요. 잠깐만. 그래가지고, 입양을 했는데, 이제 그 외가 쪽으로 껴가지고 이제 좀 빵빵한 집안이 됐죠. 그래서 뭐 보신 전쟁, 세이난 전쟁, 뭐 그런 각종 그런 전쟁을 거쳤어. 이 보신 전쟁하고 세이난 전쟁은 그 일제 내전이에요. 뭐냐? 그 이전에 그 막부 시대에서 그 중앙 집권을 넘어가기 위한 명치유신에 참가한 사람들이 일으킨 내전. 그다음에 자, 명치유신에 참가를 한 다음에 1882년에 여기다 써야지. 여기다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1882년에 프랑스 주재무관이 됐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때부터 이미 그 유럽하고 수교를 하던 상황이었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한 40대 정도가 됐으니까 그 육사 교장까지 지냈어. 일본 육군
육군 사관학교 교장, 사관학교장, 육사 교장 정도면 그 사관학교 교장이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도 아마 투스타일 거야. 육군 훈련소장이 투스타고, 아닌가, 사관학교장이 좀더 빡센가? 아니면 모르겠어. 그 교장이 어떤 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육군 대학 같은 데도 아마 총장은 군인일 거예요. 현역 군인일 거야. 왜냐면 또이 육군 사관학교 말고 육군 대학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 육군 대학에 그간 사람들 되게 그 고급 군사 그 교육을 받으러 간 사람들이거든요. 한 이제 최소 소령으로 진급을 하면 그 교육을 받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기초 그 군사 특기 교육을 받을 때 소위 때 받고 후반기 교육 받듯이. 그리고 소위를 지나면 이제 대위가 됐을 때한번또 교육을 받으러 가요. 대위가 됐을 때 받으러 가고, 그 다음에 아마 소령이 됐을 때 아마 받으러 갈 거예요. 소령 됐을 때또 받으러 가고, 그 다음에 아마 장성 진급 그럴 때막 가지 않나? 어쨌든, 그냥 그렇고요. 사관학교장. 그리고 1898년엔 육군 교육총감 더 올라간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남만주 그 철도 설립위원장, 정치도 행정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군대만 있다가 군대 출신이지만 이제 행정가로 전환을 했죠, 이때는. 이때부터 이제 행정가가 된 거야. 이 일본이 이때 이제 청일전쟁 이후에 이제 요동은 차지를 못했지만 대만은 차지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만주 쪽에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을 한 거야. 그래서 이 철도 부설권 때문에 간도 협약이 체결이 돼요. 이 남만주 쪽에 철도를 놓고 싶었는데, 근데 그러려면 그 이제 청나라의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원칙적으로 그쪽 청나라의 영토니까. 그래서 간도를 아예 청해주고, 그리고 일본이 거기다가 깔아버린 거야. 그리고 뭐냐? 그 다음에는 국방부 육군 대신. 그러니까 다시 국방부에서 그 이제 육군을 담당하는 아주 중책을 맡은 거예요. 아마 여기가 육군 참모총장 뭐 비슷했을 거예요. 제가 일본 제국 시기에 그 군대까지는 굳이 공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그러기는 했어요. 얼굴이 너무 하얗게 비추나? 조명을 제가 조금 더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는 러일 전쟁을 참전했어요. 그 공로를 이제 자작칭호를 받아요. 자작칭호에 육군 대장 계급이 이제 스타 대결가 된 거야. 그 다음에 을사늑약이 체결이 돼요. 그때 이제 초대 통감은 이토 히로부미였지만 이 사람은 1910년 5월에 제3대 대한제국 통감으로 부임을 해요. 임명은 되는데 정작 조선에 우리나라에 도착한 거는 7월이었어요.
근데 이때 이 데라우치가 이 우리 일제 그 침략의 국권 광탈의 원흉이라고 이토처럼 그렇게 지목을 하는 이유가 있어. 왜냐면 한일 합방 조약문 휴대. 이 조약문을 갖고 한국에 온 거야. 일단 이거부터가 그 죄악시 되는 거죠. 우리한테는. 자, 그리고 이제 합병이 됐고, 처음에는 8월 29일이 이제 경술 국치잖아요. 국치 후에 바로 총독부가 설치가 돼야 되는데, 좀 약간 실제로 총독 취임은 10월 1일까지 좀 시간이 한달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제1대 조선 총독 10월에 취임. 일단 이 총독이 이 한일 합방에 관여를 했다는 인물로서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는 엄청나게 까임을 당하는 인물이에요. 이 데라우치는. 근데 이 좀군 행정 쪽을 많이 맡았던 이유가 있어요. 세이난 전쟁, 영치 유신 과정의 내전. 근데 참전했다가 오른팔 부상, 칼에 신경을 베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샥 그인 게 아니고 아주 깊숙이 그어가지고 여기 신경을 건드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평생 오른팔에 불구가 된 거야. 내순처럼. 절단을 하진 않았지만 거의 있으나 마나 한 손이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주로 후방에서 행정을 많이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육군 교육 총감은 육군 대신 참모총장이 또 보직이 따로 있었네. 육군 3대 보직이었고요. 지금 우리 집 강아지가 지금 와우 짖고 있어. 그래가지고 그리고 러일 전쟁 때이 사람은 병참 지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야전에서는 당연히 못 뛰었죠. 한쪽 팔이 불구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넬슨처럼 그렇게 사령관은 그렇게 맞진 않았어요. 어쨌든 이 사람이 왜 명치천황이 왜 데라우치를 한국 통감으로 내정을 했냐? 일단은 데라우치가 여러 전쟁에 출정을 하면서 또 부상까지 입었잖아요. 그리고 주로 행정은 했지만, 그러니까 군과 관련된 행정은 했지만 정치에는 거의 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명치천황이 이 데라우치를 조선 통감으로 해서 보내버린 거야. 대한제국으로. 네, 최대생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통감이 됐는데 당장에 한국에 안온 거야. 그래서 한일 합방 조약문은 어느 정도 써진 상태에서 그거를 들고 한국으로 왔던 거예요. 그걸 들고 한국으로 와가지고 이제
취임사. 그 육군 대신과 조선 총독을 겸하면서요. 그 총독 취임사 때 이렇게 했어. 조선인은 일본 통치에 복종하든지 죽든지 하나를 택해라. 다만 이제 지식인들의 그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나름 머리를 썼어요. 그 이제 고종하고 순종은 살아있잖아요. 퇴위한 다음에. 그래서 그 전주 이씨 가문을 황실 가문을 형식적으로는 우대를 해줬어. 그거를 제외하고는 이제 엄청난 무단 통치를 했던 인물이에요. 자, 이제 여기다가 여기 10월에 취임하고 형식적 이씨 우대 황가 그리고 무단 통치 그 당시에 경찰은요 일반 경찰 아니고 헌병 경찰이었어요. 헌병 경찰이었어.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배고인 사건을 일으키죠. 그 신민회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기도 해요. 이거는 이때 이 105인 사건 때문에요. 당시 안창호, 윤치호, 이승훈 등다 체포돼요. 따라야지. 윤치호, 이승훈. 그리고 안창호, 김구. 안창호하고 김구는 일단 민족대표 33인은 아니에요. 왜냐면 3.1운동 일어났을 때 김구는 그막좀 어디를 뭐냐 백오인 사건 이후 조용히 살던 중이었고 그 안창호의 경우는 한국에 없었어요. 자등 체포 백오인 사건 때 웬만한 독립운동가들은 대부분 잡혔죠. 그래서 1911년 백작이 돼요. 백오인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자, 그리고 이제 뭐냐, 데라우치가 백작이 된 다음에 학교도 무슨 그 교사들이 제복에 칼을 차고 무단 통치니까 교사는 제복에 칼 착용 그리고 황국 신민화 교육 이때 그래서 소학교가 국민학교로 바뀌어요. 황국신민학교. 그렇게 바뀌고요. 또 토지조사사업. 그 한국 근현대사 때다 배웠죠? 그 이제 토지 소유 제도를 근대화시킨다는 표면적인 목적은 있었지만 사실상 식민 통치의 효율화를 위한 정책이었죠. 그러니까 그 기한 내에 신고가 되지 않거나 아니면 뭐 이제 대대로 소유했음에도 증명 문서가 없어. 그러면 다 총독부 갖고 가버리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 당시에는 소식이 그때그때 전해지지 않아가지고 이걸 못 알아들었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땅 뺏기는 거지. 그리고 동양 척식 주식회사로 그 땅은 넘어가게 돼요. 네, 군무관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이제 그 땅들은 뭐 일본인 지주나 친일파들한테
그냥 헐값에 팔아버린 거야. 원래 자기들이 갖고 간 것보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신고를 못했던 그 지주들은 그냥 붕 뜨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제의 그런 통치의 그 베이스를 깔아놨다는 점에서 그 침략의 원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16년부터는요, 19일, 일본의 제18대 내각 총리 대신이 돼요. 18대 맞지? 그래서 이때 이제 조선 총독은 바뀌어요. 총독은 바뀌는데 이제 이게 수상이 된 거지. 일본 지금 총리. 지금은 총리라고 부르지만 당시는 내각 총리 대상이라고 불렀어. 대신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총리가 됐잖아요. 군대 출신으로 총리가 되니까 그 육군 원수가 돼요. 별 다섯 개가 다 이제. 그리고 이제 대장성 대신 외무성 대신 그것까지 겸임을 한 거야. 그리고 이제 제 1차 세계대전에 참여를 해요. 근데 일본은 이때 당시 영국하고 동맹이었잖아요. 그 영일동맹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그 일본은 이 당시는 독일하고 한편이 아니었어요. 독일 제2제국이었는데 독일 제2제국에 선전포고를 해. 영국하고 프랑스 편이었으니까. 그래서 선전포고를 했기 때문에 당시 그 산동반도가 그 독일이 뭐 주둔을 하고 있었어요. 삼국간섭 이후에 그 청일전쟁 끝나고 삼국간섭 때그 뭐냐 러시아, 독일, 프랑스가 꼈잖아요. 그때 독일이 산동을 갖고 있었고 러시아는 그 연해주하고 그 이제 만주 쪽에 좀 주둔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태평양 섬들이 일부 독일 식민지였던 데가 있었어. 거기를 또 점령을 한 거야. 그때부터 일본은 이미 팽창의 의지를 이미 보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당시 막 전쟁이다 보니까 그 후임 그막 대신직들이 다 공석이어가지고 막한 번에 그냥 여러 가지 보직을 다 떠맡아요. 참 재주도 많아요. 네. 자, 어쨌든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 그막 제국주의 정책을 수행을 하다가 이제 미국이 요구를 해요. 미국이 이제 참전을 하고 나서 야 일본 니네도 유럽으로 출병해라. 왜안 하냐? 그러니까 이제 쌀값이 폭등을 해. 막 생활 필수품이 없어. 막 물가 조절을 실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너무 커지니까 일본 경제 인플레이션. 결국 이제 민중들의 분노. 그러니까 정작 자국에서의 민중들을 관리를 못한 거예요, 얘는. 근데 이때 군대로 진압을 했어요. 그 마치 우리나라를 그 무단 통치하듯이. 그래가지고 그게 좀 이제 비난을 들었고요. 잠깐만.
그래서 이때 정치적 후견인이 있었어요. 야마가타 아리토모가 후견 철회. 이게 임팩트가 돼가지고 결국 데라우치가 사임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사임하고 1년 만에 1919년 오늘 병으로 죽어요. 죽기는 병으로 죽는데 그 팔자가 이게 조선 총독 출신의 총리들이 그 사이토 마코토도 그좀안 좋게 좀 잘렸어. 그러니까 좀 약간 좀 저주가 있었대요. 그리고 이제 큰아들이 데라우치 히사이치예요. 큰아들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두 번째 데라우치라는 인물인데요. 큰아들이 태평양 전쟁 때 남방 총군 사령관이었어. 남방 총군. 그리고 이재명의 살을 사형시킨 인물이 이제 데라우치, 그 아빠 데라우치. 그러니까 제가 오늘 얘기한 내용은 이 인물 검색하면 나오는 그 데라우치의 그 두명 중에 아빠 데라우치를 얘기한 거예요. 데라우치 1세. 데라우치 2세대는 태평양전쟁. 그러니까 이 큰아들은 바로 이제 백작 직위를 바로 계승을 하게 돼요. 얘네가 일본 육군에서 몇안 되는 원수 부자야. 이 아들 놈도 원수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군에서 아빠와 아들이 둘다 원수까지 올라가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뭐 전쟁을 엄청나게 많이 한 나라들은 물론 원수가 많아요. 독일도 막 원수 있고 그 일본도 원수가 있어요. 미국은 대원수가 두 명이에요. 그 대원수 두명 중에 한 명은 조지 워싱턴인데, 이제 워싱턴 같은 경우는 이제 독립군 최고사령관이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나중에 그냥 예우상으로 명예 대원수를 추대를 해준 거예요. 조지 워싱턴은. 대원수는 별이 6개거든요. 어쨌든 이제 데라우치는 이제 자신이 군복무하던 시절하고 총독으로 활동하던 시절에 이제 비망록을 좀 써서 그런 저서가 있어요. 어쨌든 좀 우리가 좀깔 거는 일단은 한일합병을 주도했다는 거, 한일합병 주도, 그리고 헌병 경찰을 통한 무단 통치, 그리고 토지조사 사업, 그리고 한국식민화 교육, 그래서 이때 소학교가 국민학교로 바뀌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105인 사건. 이 다섯 가지를 까면 돼요. 3.1운동은 이 이제 데라우치 총독이 물러난 다음에 그 총독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918년에 총리를 사임했기 때문에 사실 3.1운동 진압과는 관계가 없는 총리예요. 그리고 이제 사실 근데 문제는 이 데라우치가 육군 원수 출신의 그런
그러니까 육군 대장으로 총독이 됐잖아요. 물론 이제 총리가 된 다음에 원수가 됐지만 그 일제가 3.1운동 이후에 이제 뭐 문화통치를 해가지고 이제 학교 교사들 칼 차지 마라. 그리고 그 이제 앞으로 그군 출신 말고 그냥 다른 행정인들도 그 조선 총독으로 보내겠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후에 이제 조선 총독들은 그냥 전부 다 그냥 군 출신으로 보내버린 거야. 군사 기지화 하겠다는 거였죠. 어쨌든 그래서 이 데라우치 부자는 아들이건 아들이건 아니 아빠건 아들이건 다 똑같이 좀 크게 비난을 받는 인물이에요. 아빠는 우리나라의 국권을 강탈한 인물이었고 그리고 아들은 태평양 전쟁에서 만행을 일으켰던 인물이에요. 아들에 대한 얘기는 오늘은 안할 거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녹화를 종료하도록 할게요.